응? 나는 듣고 できない。これもだから今の続きだと考えてください。네지금슬라이드도아까말씀드린내용하고연결되는것입니다次お願いしますはいこれは太陽がどうなってるかというんで核融合が起こっておられる様をこれは水素が燃えるという先ほど重水素まで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地球上でやるときはこの水素そのものじゃなくて三重水素トリチウムを使わなきゃいけないからというような話になっています、ね、核融合ね이건뭐태양의핵융합하는그런모습이되겠습니다수소가이제그불타오르는뭐그런내용이되겠고요아까그원자로의경우에는삼중수소트리튬이필요하게됩니다次お願いしますはい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地球上にあ예아까말씀드렸던그지구상에있는천원원자로의모습입니다네この地球上の原子炉はとにかくあと5分ぐらいでやめるという話なんでほとんど説明できませんけども自分で原子炉をちゃんとうまく運転してますこういうことをやっぱり我々が作る原子炉も同じようにその自己制御性という自分で制御できる能力を大事にしようと。예이거지금시간5분밖에안남아가지고빨리말씀드려야되겠는데요이아까말씀드렸던그천원원자로는자체적으로자연적으로이제가동이이루어졌는데요그래서앞으로우리가제작하는원자로도이렇게자기제어가가능한그런능력을갖춘원자로로만들어야된다는겁니다그리고아까전에코리의話에도말이었습니다요즘에원자로안에서되는방사성폐기물을어떻게쓰는가가지금사회적인세계적인대단히중요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이원자로는자연원자로自分で放射能をなくしています예그리고아까고리폐로와관련된내용에서도나왔습니다만은그원자로의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라는것이사회적으로도지구적으로도굉장히큰문제가되고있는데요이천연원자로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이폐기물을없애고있습니다이마기론을していますように地下に廃棄物を埋めて時間が経てばだんだんと放射能がなくなっていくという典型的なそれがうまく成功しているわけです地球上でというか我々社会で議論すると途中で変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か事故が起こるんじゃないかといってなかなか認めてもらえないのが普通なんですけれども自然のやつは幸いなことでそれがうまくい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이렇게요즘에논의가되고있는것이지하에그방사성폐기물을저장을해서그시간이가면서이제방사성폐기물이감속이되는그런상태로만든다라는건데요이것을자연계에서자연적으로성공을하고있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그런데이제자연계에서성공한것을가지고지금현재그우리가살아가는사회속에서는여러가지보도를통해서아이런게혹시도중에문제가생기는건아닌가이상한일이발생하는건아닌가사고가생기는건아닌가이렇게해서이렇게어떤그저장하는그런공간을만드는데있어서인정을잘안해주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자연계에서는이렇게잘원활하게진행이됐음에도불구하고요次お願いします다음슬라이드요はい先ほど最初にお話したように原子炉ってどうすどこれ原子炉がこれどうなっていくのというのを、過去からずっと見ます奥野の原子炉は、2ビリオンイヤーザゴーという随分古い歴史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원자로의가역사가되겠습니다맨오른쪽에있는것이오클로강산의원자연원자로가되겠는데요200만년전의것입니다이건인간이했던것이아니라자연이했던것이기때문에우리들이口出しするわけにいけません口出しできるとすればどっからか자이것은이제자연이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뭐라고참견하거나간접할사항이아니고요사람이만든그원자로에대해서는얘기를해야되겠죠最初にドイツのレントゲンが X 線を発見したのが1895年です。こっから原子力がスタートしたと考えるのが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と。예인간의사회에서처음이제방사선과관련되는움직임이생기게된것은독일의렌트겐박사가 X 선을발명한1895년바로이것이방사능의인간계의방사능의시발점이었습니다큐리夫人が放射能を見つけて実際に取り出してラジウムを取り出したのが1896年예그리고퀴리부인이방사선을발견해서그안에서라디움을추출해낸것이1896년이었습니다거기까지는방사선의세계ですが原子力に直接関係するのは初めて原子力ができたのはいつかと言われると
1942年の12月2日です。 シカゴ大学の運動場、少しという運動、あのスポーツがあってバドミントンに近いような遊びなんですが、そこの片隅で初めて原子炉が動きました。 예,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방사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원자력의 세계로 이제 바뀌는 것이 1942년 12월 2일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배드민턴하고 비슷한 그 스쿼시를 하는 그 스쿼시장에서요. 원자로가 처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마 있대 뭐난 아토 가다만 넣었대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간단히 봐 군지 연구였다가ですね. 연막 제조를 다 아, 원폭 제어를 위한 간단한 어떤 그 실험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코리노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일본가 作ってる、あるいは運転してる軽水道っていうのはいつ頃かというと、やっぱり一つの大きなラデーションアプリケーションということで、できてきたわけです。で、これが今世界で数百機運転中だと思います。数百機っていうのは大変な数だと思います。 先ほどの あの先生のお話では事故が今まで3つの例が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けど、その500機と3つをどうやって比較するか、まあいろんな議論の仕方があると思います。今日はあえていたしません。時間もないんで。で、 예, 그 고리라든가 또 일본의 원전의 대표적인 유형인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 기의 그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백 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수치상으로 크죠.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중대사고와 전 세계적으로 원전사고 세 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사고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상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 지금 못하겠네요. 네, 이마도 세계가 主に動かしている原子力発電所の原子炉では将来を見通すことが非常に難しくなる。それは新しい燃料を作る能力がほとんどないからです。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연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そこには高速炉ファストリアクターというものがあって、 その研究開発も世界で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し、日本も今度の事故のすぐ後に高速炉をちゃんと続けるんだ。しかもそれは同時に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問題も関連させてやるんだというように決定しました。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패스트 리액터라고 해서 고속 炉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고속 炉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고속물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준위 폐기물의 그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일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연료를 만들어내고, 방사성 화학물질을 처분하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핵무력화. とにかく 軍事利用されたくないと。 この5つの目的を同時に果たすような原子力として私たちが考えているものだと。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5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창출해내고 또 연료를 또 만들어내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또 안전을 확보하고 또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핵 불확산, 핵 비확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他に 레이저도 가속기도 それから先のものとして核融合炉も開発してるんだということはご承知の通りです。 예, 그리고 레이저도 가속기도 핵융합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こういうものを総合して何をやろうとしているかというと、最初にあの絵を使ってお話したエネルギーと物質と情報と技術、これを原子力によって新しいものに変え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요,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에너지와 물질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바꿔나가는 것, 그 바꿔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지금 문명을 지탱하는 역할, こういうものとどう関係していくのか。 その原子力によって他のやつとうまくこう調和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これから原子力は私が我々に教えた最大のことは何であったかと考えた結果、利用から調和という開発戦略の転換が一番大きい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今までは原子力を利用しますと、原子力エネルギーを利用します、放射線を利用しますと言ったのが、ちゃんと原子力と社会を調和します。 こういう方向にやっぱ考えを変えなきゃいけない。だから今度の福島だって放射線障害によって死者が出ないといったって、人はなかなか原子力が安全だという納得はしにくいわけですから、やっぱりそういった社会のもの、社会とあるいは自然と調和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これは大変重要で大きな問題で、これから世界がどうやってこれに取り組んでいくのか、今までと違った発想も随分必要になってくるだろうと思ってます。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요, 지금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것과 어떠한 그 원자력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요,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조화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에서 이것을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자력과 사회를 조화시켜야 되겠고, 또 원자력과 자연을 조화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사실 방사선 장애를 입고 사망하신 분이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봤자 사실 어느 누구도 이해나 납득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자연과 조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그 발상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더 하고 있습니다.